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.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평범하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. 믿지 않는 사람이 보실 때는요,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냥 예수 다 주시고 그냥 모든 걸 상상이 안 가는 사랑을 주셨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. 언제 기적이 나타나요? 내가 최선을 다할 때. 이것도 중요한 설교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 하나님의 자연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.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설교 제목이고 강의 제목이에요. 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던,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, 예정은 뭐 구원과만 관계되는 거니까,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못 올라가는 사람도 많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?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. 왜 건강하지 못해요? 하나님의 자연성을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지 못하니까. 여러분 보세요. 연예인들 그리고 모델들 자기 그 멋진 모습 유지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. 다시 더 잘 표현하면 최선을 다합니다.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다고 그렇게 뭐 핸섬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다 미녀고 미남이 그런 거 아니에요. 눈물 겹습니다. 밥 안 먹습니다. 저를 배고프면 오리들 갖다가 계속 씹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감사합니다. 설명하고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세상에서 잘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S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멋진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, 하물며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의 가장 위에 있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. 못 주셔요.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. 그게 2000년 교회의 역사예요.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요. 물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감기 들면 기도해야죠.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할 최선을 다해.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맨날 엉뚱한 일 하면 하나님이 못 나서주셔요. 생각해보세요. 중요하니까 한 말씀 하고자.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감기 걸렸는데 말입니다. 하나님 낫게해줄 줄 믿습니다. 기도는 잘하는데 자기 몸을 보호를 안 해. 하나님 이제 낫게 해주셔서 웃든 거구나. 하나님 낫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? 없겠어요? 없어요. 하나님의 자연성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요?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,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다 적용해서 여러분들 훌륭하시니까, 공부 잘하셨을 테니까, 아주 훌륭한 목사님과 같이 잘 배우고 신앙생활에서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니까 마케도니아의 부름을 듣게 하셔서 가서 어디로 갔어요? 유럽으로 갔어요. 첫성이 빌립보예요. 그렇게 활발하게 시간 없이 열심히 열매있게 일했는데 빌립보에 갖다 놓으시고 아무 일도 안 시키시고.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시키시면 쉬는 거죠. 그러다가 안식이 됐습니다.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알아봤어요. 왜 기도처가 있어요? 어디는 기도처가 있고 어디는 뭐 회당이 있고 그래요? 회당에 유대인들 다 흩어져 살았으니까요. 그 지역, 그 마을에 10명의 유대인들과 2명의 장로가 있어야 회당이 있고,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가 있어요. 갔습니다. 가다가 누구 봤어요? 루디
기야 이